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영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성 소장의 스타워즈 포인트란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한 시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날씨가 분명히 가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아침에요, 밖에 딱 문을 열었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겨울이 됐습니다. 예. 자, 대개는 저 12월 초면요, 첫눈이 오는데요. 서울은 저 눈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저 멀리 대전서 올라오는데요, 그 눈은 안 왔습니다. 예. 자, 제가 서울역에 딱 내려서 도착해서 보니까 역시 서울은 추워요. 예. 그래서 귀가 좀 시릴 정도요. 예, 손도 시리고. 이럴 때 저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게요, 우리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은 그래도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를 좀 많이 여행들 가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방송에 보면 저 막 철원 이런 데서 막 그 국군 장병들, 그죠? 막, 예, 막 두꺼운 그 외투 입고 이렇게 총 들고 보초 쓰는 우리 아들들 보면 참 안쓰럽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는요, 제일 따뜻한 지역이 한겨울에 제일 따뜻한 곳이요, 강원도래요. 예, 북한에서는 제일 따뜻한 곳이 강원도래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 좋은 나라예요. 자, 지난 한 주 여러분들 좀 잠깐, 예, 잠깐 좀 요약을 뭐 한 5분간 하자면요. 중국에서 27일, 28일 양 이틀간 엄청난 그 이 시위가 일어났죠. 요즘 그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밤잠 좀 설치면서 뭐 경기를 보고 계신데, 자, 그 북한은 저 월드컵 경기 중계 안 합니다. 뭐, 중국도 예선 본선 뭐 진출 안 했잖아요, 월드컵. 그런데 아마 생중계로 월드컵 경기를 아마 TV에서 중계를 해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 뭐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거기 이제 관중석 보면은 저 각 나라, 그렇죠, 그 응원단들이 마스크를 한 사람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죠, 그죠? 침을 튀겨가면서. 예, 그거를 본 중국인들이 이거 뭐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진행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요, 중국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두세 명 나오면요, 아파트 전세 전체를 봉쇄를 해버려요. 어떻게 봉쇄하냐면, 뭐 바리케이트 치고 거기다가 저 H 판넬로 거기다가 이제 밖에 이제 담벼락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이고요, 자동차도 입출입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호복 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또 공안이라고 해서 중국 경찰들이 거기서 경비를 쓰고 이러니까. 저 문제는요, 불이 났습니다. 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거 소방차가 왔는데 그걸 일일이 다 뜯어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10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서 좀, 그 부분도 사실 시끄러운데, 하여튼 뭐, 이 엄청난 시위에 이제 발화가 된 그 이 시발점은 뭐냐면 바로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운 게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요, 아니, 중국 역사상, 예, 여러분도 보세요. 시진핑 퇴진, 이렇게, 예, 시위 구호가 시진핑 퇴진이래요. 자, 우리가 저기 그 국가주석, 뭐, 나라 대통령 퇴진이라는 얘기는 저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데 감히 중국이라고 하는 그 이 사회주의과에서, 예, 퇴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럴 일은 0.001% 없겠지만, 혹시나 1%라도 그러면 시진핑이가 퇴진된다 그러면 그거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30일인데요. 어제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양 이틀간, 물론 이제 중국 정부, 각 지방 정부도요, 자기네들도 시인을 했어요. 조금,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심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좀 완화를 해가는 그런 방향, 즉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겁니다. 물론 이번 그 오늘 그 발표된 그 PMI, 제조업 PMI도 그렇고 서비스업 PMI도 그렇고요. 50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뭐 두 달 연속입니다. 제조업 PMI는 이게 이제 6개월 즉 2분기 연속 그렇게 되면 IMF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IMF 예,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요. 늘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 상태로 중국도 더 진행하다가는 문제가 되고요. 제가 이 방송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어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면 이미 끝나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되면서 좀 그죠? 중국은 세계 공장이니까 뭐 생산하고 공장 잘 돌아가고 다 밖에서 마스크 벗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고 그래서 좀 머리가 아야하고 뭐 이렇게 기침하고 그러면 뭐 감기니까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 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잡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해서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예, 이렇게 고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48시간 내에 예,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서를 가져야 예, 어디든 다닌다고 그래요. 전에는 3일이었는데 최근에 또 이틀로 줄여놓는 바람에 중국인들이 드디어 이제 화가 난 거죠. 자, 고맙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 비하면요 인구 대비해서 우리가 훨씬 많죠. 예, 그래도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정말 춥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세요. 뭐 강의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가지고 좀 나왔어요. 스타워즈 포인트 뭐 강의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도 있고요. 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이 자료가 지금 한국 거래소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요. 바뀌게 되는 호가단입니다. 호가단이. 호가단이. 자, 이쪽에서 보면요. 자, 이쪽으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지휘봉을 좀 꺼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주식 하시면서 이거 잘 뭐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00원부터 그러니까 1,000원 이하는요. 우리가 동전주라고 그러죠. 뭐 700원짜리, 500원짜리, 400원짜리, 300원짜리, 800원짜리, 900원짜리를 동전주라고 그래요. 그 동전주는 호가 단위가 1원씩 거래됩니다. 1원씩. 그런데 자, 1,000원에서 5,000원, 그 1,000원에서 5,000원은요. 5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5,000원에서 10,000원은요. 호가가 10원이고 그리고 10,000원에서 5만 원 이 사이는요, 5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5만 원에서 10만 원은 100원, 그 다음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은 5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50만 원 이상은 1,000원.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바뀐단 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수점 매매라고 있습니다. 소수점 매매. 소수점 매매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요 1,000원부터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 말도 안 되는 비트코인이 그죠? 비트코인을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PC방에서 아이들이 뭐 그런 놀이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소수점 매매 시행하고 나서 그죠? 많이 들어왔죠. 자금이. 자, 그런데 그게 시행이 되고서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잘 이제 정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6만 원이면 3만 원을 삼성전자 살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0.5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수점 매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몇 군데 이제 증권회사에서 시행을 했고 뭐 점차적으로 한 40여 개 전체 증권회사에서 시행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요. 내년 1월부터 바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요. 호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방송에서 저 매물대라는 이야기를 해요. 매물대. 매물대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매물대, 매물대 차트, 뭐 매물대 이런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매물대, 즉 우리가 저항이라는 말을 쓰고요. 지지란 말을 쓰죠. 저항과 지지. 저항과 지지. 자, 어떻게 그릴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이쪽 뭔가 모르게 이쪽 부분에 오면요. 자꾸 부딪혔다 내려가고 부딪혔다 내려가거든요. 그랬다가 이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튕겨 올라가면서 다시 이 저항이 지지가 되죠.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때 바닥은요. 항상 이쪽에 오면은 튕겨 올라가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튕겨 올라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지란 말을 써요. 지지란 말도 쓰고 저항이란 말을 쓰는데 자,
지지와 저항, 제가 이야기하는 저항은요,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자, 5,000원에서 만원으로 능가, 그러니까 5,000원에서, 그러니까 1,000원에서 5,000원까지는 5원인데, 5,000원에서 만원으로 넘어가면서는 호가가요, 얼마냐면 5원이 아니라 10원으로 갑니다. 더블로 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만원에서 5만원으로 넘어갈 때는요, 10원이 아니라 50원, 즉, 5배로 가버리는 거죠. 5배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5,000원대 내가 어떤 종목을 뭐 4,000 얼마에 샀든 3,700원에 샀든 매수해서 매도는 물론 목표가를 정해놓고 가는데 목표가가 6,250원이다 하더라도 일단 5,000원 근방에서는요 일단 한번 매도하고 나와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5,000원이 지지가 되면 다시 목표가로 향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과 지지라는 말을 저는 바로 이 호가창을 호가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5,000원에서 만원, 5,000원에서 만원. 그럼 이제 이건 10원 단위인데 9,990원에서 만원으로 올라가는 사이 그 사이가 상당히 좀 힘겹죠. 물론 이제 만원에 또 안착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주가는 또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뀝니다. 자, 내년 1월부터 예, 자료는 제공은 한국거래소에서 가져왔고요. 자, 현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선안입니다. 개선안인데 자, 소수점 매매에 그리고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그 애널리스트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개인 투자자 즉 좀 짧게 예 치고 받는 그러니까 단타를 하는 예 스캘핑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데요. 자 봐요. 소수점 매매에 이런 개선안을 만든다는 건요. 다시 얘기하면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자, 그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서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극초단타를 하는 거죠. 자, 미국도요. 수년 전에 이미 바뀌었어요. 달러 단위가 아니라 센트 단위로 쪼개놨거든요. 호가를 뭐 하기 위해서 극초단타를 하는데 우리가 AI라는 말 들어봤어요? AI 매매라고. 인공지능 매매, 뭐 그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프로그램 매매를 얘기하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 예? 그러니까 이 호가 단위, 이 단위 넘어가면서부터 따블이고 다섯 배고 이렇잖아요. 이 부근에서 이 프로그램은요, 네 번 지고 한 번만 따도요, 얘들은 돈을 따는 시스템이거든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모바일로 매매하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래서 바뀌는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려고 갑니다. 자, 전에는요, 1,000원 미만은요, 1원이었어요. 예, 1,000원 미만은. 그래서 우리가 동전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동전주. 그런데 원래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보세요. 2,000원까지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도 1원에 거래된다는 것은요, 앞으로 2,000원까지는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년 시행되면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체크하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1원짜리라는 건요. 호가가 1원짜리라는 거는 동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마이클이요. 여러분들이 데이비드요. 그 누구요? 여러분들이 미국 자산가고 투자자요.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한 4%밖에 안 되는 나라에 와서 1원짜리 하겠어요? 1원짜리 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그죠? 안 하겠죠. 그런데 2,000원까지가 1원입니다. 1원. 1원. 그래서 내년에 보고서 제가 또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변화를 줄지 그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2,000원까지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 동전주라고 제가 여기다 쓸게요. 예, 동전주라는 말 아시죠? 그죠? 네. 호가가 1원짜리를 동전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700원, 600원, 400원짜리가 아니라 오케이. 그리고 2,000원부터 5,000원까지가 2,000원부터 5,000원까지가 5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이 갈 때는 또 5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원에서 그죠?
이제 1,000원에서 2,000원이니까 그죠? 2,000원 되기 전 1,999원이 되겠죠. 1,999원에서 1이 올라오면서는요. 바로 5배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 1,000원, 2,000원짜리인데 그나마 동전주를 좀 피하고 그죠?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 보면 저 1,000원, 2,000원짜리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넘어오는 넘어오면서 예, 배수가 바로 5배로 넘어가는 거죠.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1월 달에 진행하느냐에 따라서요. 저도 여기에 맞춰서요. 새롭게 좀 지켜보고 여러분들한테 매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또 함께 해왔던 이 내용 스타워즈 포인트 매매도요.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죠. 지난 2014년 그리고 2015년에 개정된 법이 바뀐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쪽 단위에서 내가 예를 들어 주식을 뭐 1,700원에 샀으면요. 저는 2,000원 전에 놉니다. 그리고 2,000원에 올라와서요. 자리를 잡고 이게 지지가, 즉, 시가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빠지면 1원이니까 더 사고요. 그리고 더 올라오면 팔겠죠. 그죠? 저도 똑같이 예, 흐름을 타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5,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10원입니다. 다시 한번.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는 10원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전과 똑같애라고 하는데 이번에 바뀐 거는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즉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10원입니다.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도 10원이에요. 그러면 20,000원에서 50,000원까지가 50원이에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도요. 1리 넘어가고 1리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극초단타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 선량한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과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을 예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겠죠. 그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전에는요. 어떤 식으로 갔냐면요. 이런 식으로 갔죠. 그죠? 5, 10, 50, 100 이렇게 갔다라면 이번에는요. 2, 5, 2, 5 가는 거예요. 2, 5, 2, 5 이거 다 쓸게요. 2, 5, 2, 5. 자, 이거를 삐뽀, 삐뽀, 삐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급차입니다. 구급차.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내년 1월부터 이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소수점 매매는 이미 시행이 됐고 이게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깨끗하게 다시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는 100원이에요.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100원입니다. 전에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요. 예? 500원이었어요. 500원. 500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따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죠? 5만 원 이렇게 예,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 요거 지우고요. 요 앞자리, 예, 소유점 앞자리가 호가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가 100원이 되고요.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가 500원이 되는 거죠. 물론 저는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짜리는 절대 저는 매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를 않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아시겠죠? 예. 여기서도요. 2천 원이 있고요. 여기도 2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20만 원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5, 10, 5, 10, 50, 100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뀐 거예요. 어떻게 2천 원짜리를 동전주와 똑같이 호가로 이게 이론으로 선정을 했을까? 그 이후에 여기서 그러죠.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이 그러겠죠. 2,000원 전에 뭐 1,900원대, 1,700원대 막 엄청 막 사대겠죠. 그죠? 흔들어 대고. 그러다가 여기 올라와서 살짝 올려놓고 얘네들이 축축 치고 올려놓으면 또 개인들 쫓아오면 그대로 차익 실현하겠죠. 그죠? 예. 1원에 사서 5원에 파는 거니까. 호가가, 한 호가가 올라가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들은 매매하면서 이 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죠? 중요하다고. 예전에는 증권회사 들어가려면 이제 중투사나 이런 시험을 보는데요. 자격증을 따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문제, 한 세 문제나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다음 중 틀린 호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챙겨보시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쪽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저쪽 바뀐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물론 그 700원짜리 예, 뭐 600원짜리 뭐 이건 안 합니다. 예,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보자고요. 자, 아, 진짜 동전. 자, 동전주라고 하는 거는 1,000원은 지폐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900원이 됐든 700원이 됐든 그래서 동전주라고 그러는데 주식시장에서는요 호가가 1원짜리는 동전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자고요. 물론 이제 매매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흰색으로 들어가 봅니다. 흰색으로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하자고요. 자 1,000원부터 오케이 1,000원부터 2,000원까지가 2,000원까지는 1원입니다. 1원 아셨죠? 1원 예 1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00원부터 5,000원까지가 5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원. 여기까지 한번 자 기억을 해 보시죠. 다시 한번요. 내년 1월부터는 호가가 1,000원에서 2,000원은 1원이요. 1원. 1원. 1원에 거래돼요. 야, 너 오늘 얼마 먹었냐? 어, 나 7원 먹었어. 와, 좋겠다. 나는 5원 먹었어. 이러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고요. 2,000원부터 5,000원까지는 5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여기. 자, 그리고 5,000원에서 만원인데요. 5,000원에서 만원이 1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000원에서 만원까지는 10원인데, 예?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5,000원부터, 예, 5,000원. 내가 여기 쓸게요. 5,000원부터 만원이 아니라, 만 원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예, 2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예. 2만 원까지가 이게 10원이 되는 겁니다. 10원. 예, 10원. 예, 10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꼭 기억하세요. 10원. 5천 원에서 2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5천 원에서 만 원까지가 10원이었는데 2만 원까지가 10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죠? 그다음에 2만원부터, 그죠? 2만원부터, 저기 써 있죠? 2만원부터 5만원. 예, 5만원. 5만원은 얼마일까요? 50원이겠죠, 50원. 예, 50원인데, 50원. 이게 50원이죠, 그죠? 예. 자, 2만원부터, 50원입니다, 50원. 50원인데, 자, 그리고 이제 5만원부터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부터 10만원은 100원인데, 20만원까지 100원에 거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저는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는 안 하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간절하게 드리네요. 사랑하는 이들리 가족 여러분. 이 방송을 혹시 이제 지켜보시는 저 전문가라고 하는 저 증권회사 직원분들이나 애널리스트 여러분들, 이게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소수점 매매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요. 이거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여러분들 해석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짧게 치고받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 실력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밑에 하단에 광고 하나 나갑니다.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한 강연회입니다.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죠. 예, 오후 2시. 오후 2시. 여러분들 이제 샵 377이 또는 이델리 온에서 여러분들이 무료 신청을 하시면요. 여러분들과 저와 만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꼭 참고하시고요. 예. 개인 투자자를 위한 예, 개인 투자를 위한 자, 어쨌든요. 바뀌었습니다. 2,5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2,000원까지 1원입니다. 2,000원까지 1원이고요. 그리 넘어가면서 갑자기 5원이 돼버리네. 자, 그리고 10원에 거래되다가 바로, 그죠? 2만원까지 10원입니다. 그랬다가 바로 5배로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똑같아요. 100원에서 500원으로 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예? 오전 4회 1승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돈을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년 전에 꽤 오래됐어요. 미국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달러가 아니라 센트로 바꿨고요. 똑같아요. 그거를 똑같이 하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자릿수인데 굳이 이걸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 2년간 유예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나온 게 이제 거래세라고 0.22%를 떼는데요. 그게 이제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0.22가는 0.1%로 아마 줄여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주식을 따도 떼고요. 잃어도 떼요. 그죠? 개인 투자자가 돈도 잃어서 속상한데 거래세까지 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미국은요. 안 떼요. 거래세라는 게 없어요. 거래세라는 게 없어요. 거래세라는 자체가 없죠. 얘들은 양도소득세요. 물론 한 22%가량 떼는데 거래세 없어요. 그럼 우리처럼 주가 이러지 않잖아요. 미국은 한번 움직이면 그냥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가죠. 그래요. 그냥 거래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만, 수익 난 부분에서만. 근데 수익 난 거에 백분율로 따지면 그냥 80%만 그냥 내가 먹자라고 생각하고 수익 내다 생각하고 매매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래세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래세도 떼고 그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도 떼려고 했던 거죠. 물론 이제 1년에 총 수익이 이제 5천만 원 이상이니까 야 개인 투자자가 5천만 원 수익 나겠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큰 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손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주식시장은 폭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종단에 가서는 우리도 이제 미국처럼 바뀔 수는 있죠. 양도소득세로 그죠? 넘기면서 수익난 부분에서 잃은 건요 안 내겠죠 당연히. 그러면 거래세가 없어지고 우리도 미국과 똑같이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띈다라고 그러면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시가총액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 시장 상황을 볼 때는 우리보다 몇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그런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데 벌써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호가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건요. 이제 다섯 배씩 뛰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1원에서 얼마로 갑니까? 5원으로 가고요. 그죠? 그리고 10원에서 바로 50원으로 튀어버리는 거죠. 1원에서 5원, 10원에서 50원으로 튀는 겁니다. 1에서 5, 10에서 50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 써 있죠? 2,000원까지가 동전 준 거죠. 그죠? 여기도 2만 원, 여기 20만 원, 2,000원, 2만 원, 20만 원 이걸 기억하셨다가 꼭 이 부근에서 저항과 지지를 이쪽에서 반드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는 매물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신 거야? 이게 매물대 아니야? 이게 매물대야. 오케이. 그러니까 매매하면서 모르겠죠. 또 내년에 짠짠 하고 제가 뭐 희한한 걸 하나 들고 와서 여러분 주식 이렇게 하면 돼. 걱정하지 말라고 또 하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고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소수점 매매와 지금 내년부터 바뀌는 이 호가 주문창은요. 글쎄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겁니까? 저는 글쎄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각 증권사에서 지금 뭐 프로그래머들이 열심히 뭐 만들고 있겠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렇게 바뀌어서 움직여야 되니까 호가가 좀 많이 좀 바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뭐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자. 뭐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한번 좀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좀 갑니다. 땡땡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땡땡화학. 여러분들 잘 안 보실 겁니다.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요. 여기서 종목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서 제가 이제 재무제표 보면서 이제 목표가를 이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칠판에다 또 판서해 주고 하니까 이게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방송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가들의 투자 비법인데 종목을 제시하고 목표가를 제시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땡땡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자, 여기 이 자리를 좀 잘 보세요. 이 자리. 자, 여기가 이게 지금 무슨 매매냐면요. 분봉매매라고 그랬습니다. 예, 분봉매매인데 이 검정색이 이게 0% 시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7%고요. 예, 여기를 반 딱 나눈 겁니다. 예, 나눈 이 자리가 바로 0.5라고 해서 3.5%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 자체가 여기 0%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 자, 이 지점에서는 좀 색을 바꿔줘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이 0에서 여기까지 들어갈 때가 바로 이 부분,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서 띵동 매수 신호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뭘 본다고 그랬어요? 예,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는 거라고 그랬죠. 자, 재무제표 좀 크게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 대주주 지분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51%. 이게 20% 이하는요,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무지하게 많죠, 그죠? 예,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업이익, 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흑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채 비율 유보율이라고 써 있죠? 15%에 1400%입니다. 부채 비율이 150% 이하라고 그랬죠? 예, 앞서 얘기합니다. 150% 얘는 이하여야 되고,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1000% 이상만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 뭐냐? 너 이름이 뭐니? 그죠? 너 이름이 뭐니? 여기서 이 친구의 이름은 7,800원이 되겠습니다. 7,800원. 예. 7이 14. 그러면 얘는 목표가는 12,5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2,500원. 다시 한 번. 예. 그 뒤에 빼고요. 그냥 8이 16에 빼고요. 뭐 15,000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예, 12,500원이요. 그 다음에가 25,000원이니까. 25,000원이니까.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요, 12,500원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잘 담아 놓고서 이제 하는 거죠. 자, 다시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신호가 나와서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매수를 했어. 그랬더니 매수했는데 얘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저 바로 이내 빠져버리는 겁니다. 밑꼬리는 달았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흔드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고 추가 매수라고 그랬죠? 추가 매수 한다고 그랬어요. 추가 매수. 어? 이게 지금 3,000원대라니까. 목표가 얼마라고요? 12,500원. 아니죠. 이 정확한 목표가는 주봉에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요, 장대 양봉 똥 만들면서 이 녹색 화살표는 즉 뭐냐면요, 오버슈팅.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통과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녹색 화살표를 주는 거고요. 여기가 지금 VI 발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VI 발동. 즉 여기가 10%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7, 여기는 3.5, 여기는 0.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시면 되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여기서 또 매수해서 정적 가기 전에 바로 밑에 두 호가, 두 호가 밑에서 매도하셔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진행하다가 예, 이렇게 별이 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흔들어서 추가 매수했고 정적 가서 그냥 뒀더니 밑으로 내려서 또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정해져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 신호, 즉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스타워즈 포인트가 발생하면 예, 여러분들은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퍼센트가 12%입니다. 아직 멀었으니까 땡땡 화학이란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또 이와 같은 행위를 할 때마다 들어왔다 나갔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죠. 분명히 목표가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신호 나오고 그렇지 아니하면 주가는 꺾어지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0이고 여기가 7이고 얘가 14거든요. 7, 14. 여러분 잘 보세요. 매수는요, 3%
때 확인하고 매수하고 7% 확인은 3% 확인하고 매수는 7% 때 매수하고요. 매도는 14%에 매도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7%거든요. 사실은. 오케이. 그리고 14%라고 하는 이 점선, 고동색 점선이 14%인데 14%입니다. 이 자리가. 오케이. 네, 이 자리를 넘기지 마세요. 넘기지 마세요. 선생님, 예.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예, 30%잖아요. 그래. 우리나라는 30%가 아니라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10%잖아. 10% 올라가서 2분간 거래 정지 시켜놓고 더 갈 거요, 말 거요는 누가 결정을 할까요? 수급에 의해서.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반드시 더 가지 않습니다. 예, 더. 여기서 더 날아갈 수 있죠. 두 가지겠죠. 더 가든 아니면 떨어지든 이 비율이 50대 50이라면 어디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14가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스타워즈 포인트 다음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땡땡스트라는 종목입니다. 땡땡스트. 예,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요. 아래 QR코드 스캔 후 노란톡 채널 추가하시고요. 그래서 온라인 특강 참여를 원하신다면 예, 이델리 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델리 온에서 혹시 이제 무료 공개 방송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오셔서요. 이걸 장중에 직접 시연하고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어쨌든 땡땡스트라는 종목인데요. 주식하신 지 한 5, 6년 되시면 저 뒤에다가 땡땡스트라고 그러면 저게 무슨 종목인지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0%로부터, 그죠? 예, 바로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죠? 이게 3.5가 되거든요. 그러면 매수 신호 발생 동시에 같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때 매수 했겠죠. 그러고서 바로 10% 올라가서 2분간 거래 정지가 되겠죠. 그런데 띵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요, 뭘 볼까요? 자,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 하나, 둘, 셋. 예. 고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PD님, 땡큐. 자, 23%. 20% 이하는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3%니까 괜찮고요. 안정성 지표. 야, 미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 생각을 해봐요. 이게 지금 퍼센트가 600%, 700% 가까이 된다니까요.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이거는 갚아야 될 빚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부채 비율 유부율이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12에 700% 흑자고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요. 4,138원이야. 그럼 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목표가는요. 7,500원 이렇게 잡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걸 목표 가라 그래요. 깨끗하죠? 장부 깨끗하죠? 그러면 7,500원 목표가 잡고요. 여러분들 그 HTS를 열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걸 관심 종목이라고요. 거기다가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메모도 가능합니다. 빈칸 추가해서 빈칸에다가 땡땡스트 종목 목표가 7,500원 이렇게 써놓으시면 매매하기 참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보시면 7,500원인데 이때는 4,170원이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4,170원이니까 사서 가만히 뒀다가 7,500원 되면 팔면 되겠네요. 그래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매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리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0%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 얘가 3.5, 징글징글하죠? 얘가 7%, 얘가 아니지? 얘가 7%, 얘가 10%. 힘드시죠? 그죠? 저는 더 힘들어요. 예, 그래요. 자, 여기가 3.5%, 0%로부터 올라가면요. 이게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죠? 야, 이거 들어가도 돼? 이거 사야 돼? 말해야 돼? 그러면 얘를 본다라고 그랬죠? 그죠. 아까 봤네요. 미안해요. 얘를 봤습니다. 그래서 7,500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14%인데, 예, 정적 가고 나서
붕 떠버리죠, 그죠? 이게 시가잖아요, 시가. 이 자리가 시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가에서, 그죠? 예, 올라갔다 내렸다가 이렇게 꺾인 거죠, 그죠? 그럴 때 이미 신호는 나옵니다. 재밌죠?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예, 다른 말로 갭이라고 이야기하죠. 갭. 이렇게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하겠죠, 그들이. 쭉 올려놓고 가만히 있다가 헥! 해서 올려놓고 쫓아오면 붕 떠서 쫓아오면 이때 차익 실현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샀고 장부 받고, 그죠? 목표가는 7,500원 잡았고 이 종목 관심 종목에 잘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10%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10%다 말이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신호 두 번 나오고요. 이 고동색 화살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가끔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수장님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제가 전화통화를 하느냐고 제가 이걸 좀 못 봤는데 지금 고동색 화살표 나왔는데 팔아야죠.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여기서 사서 지금 이 상황이면 전화를 받겠니? 예? 받겠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아니면? 그죠? 그렇죠? 예. 반드시, 예, 고동색 화살표는 5R밴드라고 해서 저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갑니다. 스타워즈 포인트 종목 들어갑니다. 예. 자, 공지 하나 마지막 더 드릴게요. 이번 주가 아닙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오후 2시.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드리는 건요. 제가 대전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리, 뭐,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오시면 자차를 타고 오시는 건 상관없겠습니다만, 안 그런 분들은 저, 예를 들어 열차를 이용하실 때는 미리 또 표 예매를 좀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오셔서요. 예, 제 사무실입니다. 개인 사무실에 오셔서 저를 직접 보고 문 걸어 잠그고요. 불 끄고 자,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골치 아픈 종목들요. 다 들고 오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할 테니까. 자, 고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요, 땡화 또 땡, 예, 화토라는 종목인데요. 땡화, 토 땡, 예, 예. 뭔지 아시죠? 그죠? 뭔지 아시죠? 자, 정치적인 사안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거 이제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갔다가 예, 여기까지 올라가는 중에 매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빠지냐면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했겠죠, 그죠? 추매, 추가 매수 한 겁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추가 매수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내가 봐야 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무제표라고 그랬죠? 다시 가볼게요. 하나, 둘, 짠! 이거죠, 그죠? 오, 짠! 예, 이거죠. 자, 한번 속도를 좀 빨리 가봅시다. 59%에, 야, 그죠? 너무 좋죠, 그죠? 자, 88,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보율, 자, 18%에 2,444%. 너 이름이 뭐니? 12,70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목표가는 25,000원이 되는 겁니다. 25,000원. 이제 바뀌죠? 20,000원까지는 호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방송 끝나고 다시 녹화 방송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자, 25,000원입니다. 자, 여기 12,700원이거든요. 12,700원. 그러면 2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 목표가는 주봉에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요. 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써놨죠? 17,000 정확하게
17,000원이라고 썼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17,200원입니다. 예. 자, 궁금하시면요. 뭐 두 번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죠. 자, 땡, 화, 또 땡이라는 종목이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자, 이 종목은 목표가가 17,000원짜리인데 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러고 안 가고요. 다시 또 예, 3.5 발생하고요. 그러고서 여기서 발생을 하죠. 그죠? 예, 매도를 했습니다. 퍼센트는 깔끔하게 7%고요. 자, 다음 종목 들어가 볼게요. 속도를 좀 빨리 갈까요? 다음 종목 땡땡K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여기서 발생했고요. 자, 장부 들어가 봅니다. 자, 대주주 지분 이거 반드시 안정성 지표 반드시 유동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을 갖고 계시면 그거는 바로 정리하고 손절을 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흑자입니다. 그죠? 부채 비율 유불 보셨죠? 여기 부채 비율 유불 여기 보시면 됩니다. 41에 1000%. 그리고 너 이름이 뭐니? 5,500원 그럼 11,000원이겠죠? 얘는 목표가는 10,000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00원이 목표가다라고 생각하고 땡땡K를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매수했어요. 추가 매수했어요. 그리고 안 가고요. 세워라, 내워라. 괜찮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나오면요. 저는 죽어도 안 팔아요. 나올 때까지. 안 팔아요. 14% 금방에 가면 이렇게 거래량 동반되면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이때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퍼센트는요. 꽤 크겠죠? 12%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취하면 되는 거겠죠. 자, 욕심 부리지 않고요. 편안한 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종목 볼까요? 땡땡루라는 종목인데요. 땡땡루. 얘도 똑같습니다. 이 자리 0%부터 3.5 나올 때, 자, 들어가 보자. 장부 시작 하나 22%에 괜찮고요. 영업이 흑자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비율 6을 35에 1000%고 6,000원이니까 6,22, 그죠? 얘는 만 원이 되겠네요. 목표가 만 원짜리입니다. 자, 지우고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확인하고 했어요. 자, 그러고 쭉 밀었네요. 괜찮아요. 추가 매수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고서 매도했어요. 퍼센트 똑같아요. 짠, 7% 가겠죠. 자, 그러고 나서요. 이어서 요 화면 나오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보기 흉한 장면이 나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스타워즈 포인트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땡땡 디어라는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종목 거래량 동반하면서 3.5 통과됐죠? 그러면 장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5,900원. 얘도 목표가는 만 원짜리가 되겠죠? 만 원이라네요. 만 원. 그런데 6,570원에 잡혔고요. 매수해서 매도 그러고 퍼센트는 7%. 얘도 요거 나오면 나오는 거고요. 안 그러면 똑같은 상황 벌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그렇죠? 놀랍죠. 그죠? 이게 매 장중마다 예, 실제 매매했던 여기 나오죠. 11월 24일 날 매매했던 겁니다. 자, 마지막 한번 스쳐가 볼게요. 자, 다음 종목 남땡땡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팁을 주면 그래 정치인 테마 주죠. 자, 고맙습니다. 자, 여기요. 예, 녹색 화살표 나왔고요. 거래량 들어왔죠. 이걸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확인하죠. 자, 하나, 둘, 80%입니다. 좋죠? 7,000원, 724, 12,500원. 땡큐, 끝! 매수했어요, 끝! 매수했어요. 끝. 매도. 여기까지 퍼센트는 7%가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장이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요. 제가 잠시 개인적인 좀 일로요. 예.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합니다. 예. 찾아뵙지 못하고요. 어쨌든 제가 아래 그 377이 뭐, 온라인 방송하게 되면 또 연락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내년에 또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예, 많은 또 시간 노력 들여서요. 새로 바뀌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뭔가 좀 연구 좀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 예, 다음 주 토요일 예, 2시에 저를 또 뵈러 오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만
예, 여기서 여러분들과 작별을 하려 합니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뵐 때까지 예, 꼭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자,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